수능 시험 유형과 기술사 시험 유형이 같아요? 완전하게 다르죠? 그렇다면 수능 공부 방식과 기술사 공부 방식이 완전하게 다를까요? 이거 의외로 유사합니다. 수능 공부 방법 전문가라 불리는 스타디코드의 조나무 대표가 홍콩 코드에서 강조했던 세 가지는 제가 기술사에서 공부했던 방식과 매우 유사해요. 이세 가지는 첫 번째, 혼자 공부하는 하루 3시간. 두 번째, Y 공부법. 세 번째, 죄책감 없는 휴식입니다. 이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불합격과 합격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기술사가 되기 위한 필독서.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사 브이로그를 꿈꾸는 행복한 기술사 엘카멘입니다. 자, 조나무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첫 번째는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So what?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그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자기 주도 학습이 독학인가요? 독학을 하면 자기주도 학습이고 학원에 가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닌 겁니까? 중요한 거, 독학을 하든 온라인 강의를 듣든 학원을 가든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세예요, 자세. 자,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공부 방식이든 전략이든 간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어느 것이 자기에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독학이 낫다. 아, 나는 학원이 낫다. 아, 나는 학원과 독학을 병행하는 것이 낫다.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을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했더니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애들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학원 공부만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3시간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세 시간이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하루에 매일매일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배우고 익힌다는 뜻인데, 배우기만 계속하고 익히지 않는 건 음식을 먹었다가 삼키지 않고 뱉는 것과 같습니다. 자, 내가 음식을 많이 먹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씹기만 하고 뱉고 씹기만 하고 뱉는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영양소가 뱃속에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먹은 음식을 삼켜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습은 배울 학과 익힐 습이 합쳐져야 학습이고요. 익히지 않고 배우기만 하면 그냥 학인 겁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 배운 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개인 공부 시간은 꼭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렇다면 이해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술사 시험 하면 나오는 고질적인 문제, 암기냐 이해냐가 다시 대두가 됩니다. 자, 내가 암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솔직히 알기가 힘들어요. 내가 암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이해 방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자기는 이해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암기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암기와 이해의 경계가 엄청나게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기술사 시험에서 첫 번째 부딪히는 벽이 바로 암기의 벽이에요. 제가 기술사 시험 칠 때도 똑같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책 분량을 보면, 이거 암기를 했다가는 앞에 외웠던 거 뒤로 갔을 때 기억 한 개도 안 나겠는데 이 느낌 엄청 많이 받습니다. 자, 이거를 주변에서 야, 암기하면 안 돼. 이해를 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해를 하느냐. 자, 암기에 대한 건 제가 다른 영상으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할 거고요. 지금은 이해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면 조나모 대표가 강조했던 두 번째 방법, 이 Y 공부법이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Y 공부법은 이해가 될 때까지 Y를 파고들라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해가 될 때까지가 도대체 언제까지냐. 제가 잠깐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요새 양자 역학에 꼽혀가지고 이걸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엄청나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색즉시공이 나와요. 어? 색즉시공이 뭐지? 임창정 나오는 영화인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반야심경의 한 구절입니다. 만약에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다가 색즉시공을 봤다고 해서 아, 반야심경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금강경, 화엄경, 반야심경 이런 불경을 파기 시작하면 곧 도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다가 반야심경의 색즉시공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인터넷에 색즉시공 반야심경만 쳐도 매우 자세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자, 만약에 내가 PRD 공법을 현재 공부하고 있는데 PRD 공법을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기술사 교재를 보더라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구글에다가 PRD 공법을 쳐보세요. 그러면 리스트가 많이 나와요. 요거 몇 가지만 보더라도 아, 이런 게 PRD 공법이구나, 암기는 되지 않지만 계략적인 이해가 됩니다. 아, 근데 이거 뭐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이거 언제 이거 구글 이런 거 찾고 앉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암기하십시오. 가능하다면요. 자, 세 번째, 서울대 자연대 수석을 한 여학생을 스터디코드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여학생이 합격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바로 1일 목표 공부량이랍니다. So what? 아, 이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자, 1일 목표 공부량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1일 목표 공부량을 달성했을 때에 내가 받을 보상에 대해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 여학생이 공부량을 자기가 빡빡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해서 매일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 무슨 일이 생겨서 자습을 길게 시켜요. 그래서 하루 목표 공부량을 학교에서 다 마쳤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갑자기 집에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거든요. 여기에서 악마와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천사, 야, 그래도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악마, 야, 다 했는데 그런 게 있어, 그냥 놀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학생이 선택한 건 바로 쉬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했으니까 음악이나 들으면서 쉬자. 그런데 이 여학생이 쉬고 나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 경험을 요약하면 바로 죄책감 없는 휴식입니다. 자, 고등학생이나 고3들 그리고 기술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게 뭐냐 하면 왠지 쉬고 있으면 약간의 죄책감이 들어요. 뭔가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 들거든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평소 때 아무 생각 없이 담배를 잘 피다가 금연을 결심을 막 빡빡하게 하고 난 다음에 못 참고 담배를 피면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공부를 안 했을 때 눈치를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이 스스로 보는 눈치를 없애려면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당당하게 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전 하루에 3시간 평일 곱하기 5 해서 15시간, 주말에 하루에 5시간 곱하기 2 해서 10시간, 일주일에 25시간을 목표로 삼았고요.
일주일에 25시간을 채우면 그냥 쉬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든 예능을 보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지하철이든 점심시간이든 간에 남는 시간에 꾸역꾸역 저 25시간을 맞추게 돼요. 자기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죄책감 전혀 없이 온전하게 쉴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면 분량이 됐든 시간이 됐든 목표한 바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자, 대부분의 기술사들이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 땐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크게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떨어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럴 땐 잠깐 서서 진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변에 기술사를 따신 분이나 뭐 기술사 유튜버나 어떻게든 정보를 줄 수 있는 분들을 만나셔야 돼요. 아니면 학원에 가시는 것도 맞고요. 학원에 갔는데 길을 못 찾겠다. 그러면 다른 분들을 접촉하는 것이 맞아요.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합격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러니 열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